안녕하세요. 대접하십니다. 오늘은 아르타이스 고위 기사랑 집정관 체제 그리고 광전사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중은 무조건 집정관 아니면 이제 사이오닉 스톰으로 잡아야 되죠. 진행해볼까요? 근데 아군이 좀 세네. 아군이 좀 쪼렙이면은 좀 캐리가 가능하거든요. 같은 거렙이면은 아주 어려움 정도 쉽게 깹니다. 도련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레벨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 레벨 15 지금 모든 스킬 정도는 따고 와야 편한 거죠. 물론 레벨 1로도 도련변이는 클리어는 가능합니다. 쉬울수록. 하지만 난이도를 말하는 거죠.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자, 해볼까요? 자, 아르트레스가 좋은 거는 인구수가 200이기 때문에 문제가 풀이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에 자원을 세이브하고 빠른 테크를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일꾼 펌핑도 가능하고요. 뭐 건물 짓는 시간, 뭐 원래 인구도 짓는 거에 시간을 별로 투자를 안 하지만 그걸로 인한 손해가 아예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가스 하나 잡고 바로 일꾼 하나 잡고 딱 될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그 시간은 아슬아슬하게 가능합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저만 이렇게 먹고 잘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덜어놓고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전 이제 공중 업그레이드 아예 안 합니다. 지상 업그레이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공업하고 쉴드 업글만 방어 업글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슬슬 지어줄 겁니다. 조심하고 바로 다음 특급 준비해야죠.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안 지었어도 되는데요. 굳이 지은 겁니다. 업그레이드 빨리 하려고.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업그레이드 없거든요.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안 할 거니까.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굳이 빨리 필 필요가 없죠. 업그레이드 중심으로 하면 되고. 저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어제 저도 스킬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요.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한 마리 더 있으면 자원은 조금 더 캡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기 때문에 개수를 채우는 게 좋죠.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모자라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급하게 만들 필요는 없죠. 자, 프로토스 파이어. 빠르게 일꾼 보내서 멀티할 준비하고 말이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일꾼이 거의 다 왔으면 이제 업그레이드 준비를 먼저 하고. 여기가 안 지었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강한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까비. 새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남은 시간은 2분이라고 합니다. 아, 사령관이 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군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르고 있습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쉴드 업그레이드 중에 나머지는 시간이 좀 걸릴 상관없어. 어? 근데 경험치가 오르네 이제? 똥전 해도 경험치가 오르나? 어 신기한데요 이건. 업그레이드 완료.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업그레이드 먼저 하고. 적병력이 사령관대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수종을 수집해야 합니다. 나이스. 왜냐하면 저는 상당히 잘하고 저도 뭐 센스 있게 하고 있죠. 사령관의 일꾼들이 뭐 누구를 뭐 굳이 부정할 필요도 없죠.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제치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남은 시간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 궤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다고요? 이건 반핑이 제일 중요해요. 괜찮다고 필요 없어요. 초반에 이것부터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률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자 일단 반핑 잘 되고 있고 얘는 일단 여기다 하나 걸어줄게요. 이제 사이언이도 중요하거든요. 쉴드업도 2단계고요. 다음에 1단계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낫겠네요. 1단계부터 굳이 하는 이유는 체력이 일단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득을 보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소방패도 있고. 자, 정도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하겠네요. 딱 제가 지금 택배 잘했네요. 그럼 이제 로봇공항을 하나 가야죠. 로봇공.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개, 세 개 하고 무슨 이제 슬슬 효과를 안 뽑아야죠. 곧 지금 불 나오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굳이 범막 단거를 듣고 일단은 태양 폭격을 세이브해서.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 가스 하나 먹어도 되나? 같이 한번 보시죠. Can I get one gas? 이런 식으로 입지. 상대방이 아무리 똘끼라 해도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만 게임이 진행이 되죠. 용암 보령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하나 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7개, 한 10개는 돼야지 우리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더 많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제가 왜냐면 마스터적인 마스터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여기도 올 거예요.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방금 좋은 소식 들어왔지. 안 좋은.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유한이 긴장감으로 일단 고이게 헬리브로 운영한 이유는 만화를 좀 쓰려고 하는 거죠.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지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추섭된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자체가 꽤 셉니다. 그냥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만 하면은 다시 한번 생명이 확보한 온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장치가 50%에 도달하였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이제 뭐 이거 하나만 끝나고요. 아예 업그레이드 끝났네. 이제 아 이거 아닌데 씨 플라즈마 저걸 했을 텐데 깜빡했습니다. 당신들은 지뢰를 공격했을 때 스킬 나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 그리고 만화 썼으니까 이제 다시 합쳐줍니다. 이렇게 아쿠온 생성합니다. 벌써 아쿠온이 8마리 나이스케이드 중앙에 보내서 빨빠르게 생성할 수 있게 하고요. 외국인인지 몰라도 대화가 안 통하니까 죄송합니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오씨 큰일 났다. 용암이 또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나이스 게이드. 자 이런 식이면 이제 게이트 볼까? 게이트는 엄청나게 큰일 났거든요.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게이트 15개면 충분합니다. 아르테네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5개 죽더라도 그래서 스테이 많이 쌓여있죠.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바이킹? 스카이에 아주 그냥 짬뽕이네요. 어떻게 보면 트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좋게 좋게 넘어가야죠.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여기서 여기로. 아 여기. 여기부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전자부터 한번 밀어야겠네요. 충분히 밀 수 있습니다.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짜부란 과한 얘기잖아. 아니 여기 지키면 되지 일부라고. 지금
싹 다 잡고요. 지금 이제 공세는 한 번 정도는 무시할 수 있게. 그래도 싹 다 해서 지금 딱히 뭐 다 필요 없죠. 옵저버가 지금 두 개 남았네. 지금 유닛 뽑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테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검정선 데미지가 무려 22구요 걷다가 회전은 초당 10씩 30이구요 중복 데미지가 됩니다. 유닛 하나당 그 3, 3 땅이 용암 본질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아, 이제 미네랄 좀 많으니까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밀어야죠. 이곳으로 바로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자, 이렇게 회복하는 데도 쓰고 실드가 회복되거든요. 이 자체로 아르타네스기 이게 이렇게 무작정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딴 거였으면 좀 힘들죠. 지나가죠. 그냥 계속 어머니 중에 나올 수 있거든요. 계속 보고 장판각 준비하면서 보호할 준비하죠.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안 쓰면은 뭐 말 안 들고요. 녹갈 준비하겠죠. 아마 기지에 한 번 올 거예요. 한번 다 채워서 하나만 채우면 되니까 중앙에 보내주고요. 아마 용암은 곧 나올 거예요. 자, 포개줘. 길막히니까. 자, 지금 나오죠? 빨리 가자. 빨리. 이거 싹 다 죽게 생겼어, 이거. 이제는 무시하고 자. 빨리. 터졌어 하나. 자, 여기 있는 거 일단 찾으러 가면 되죠. 공세가 오더라도 별 상관없고요. 심심하니까 스프레이나 뿌리고. 스프레이. 크, 죽인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스킬 하나 써. 더 힘이 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라 생각. 세라몬 이제 저는 얘 보호만 합니다. 만화 보자 만들고 그래서 만화도 채우고 쉴드도 채우고 지금 보면 아콘이 13기죠 즉 인구수가 40대니까 거의 4하면 50이네요 나머지가 질러라는 1분 그래도 준사도 있고 이런 거면 과연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누가 먼저 죽어버려. 아 젠장 나이스 이제 깔끔하게 클리어했습니다. 네 뭐 고위기사 질럿 직전과 이런 테크도 상당히 쓸만합니다. 일단 질럿이 너무 OP예요. 아르타니스는 진짜 질럿하고 폭풍이 사기고 고위기사랑 집장관도 공중공격에 의해 약할 수 있지만은 그 활류, 만화를 이용해서 데미지를 주는 거를 적절히 사용하면은 혼종 이제 보면은 이제 파괴자 중에 스킬스네가 있잖아요. 걔가 이제 멍청이가 돼요. 원래 걔 스킬이 막 야마토포같이 한 방에 죽이는 거 범위 스플래시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스톰도 쓰고요. 근데 그거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유닛입니다. 고위 기사가 활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르트네스는 그 활료랑 스톰을 집정관에 쓸 수 있죠. 원래 집정관은 스킬이 없거든요. 아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유닛이라고 볼 수 있죠. 아르트네스가. 걷다가 이제 4분에 한 번씩 죽은 유닛이 이제 체력이 지루가 돼서 죽어야 되는 유닛이 무적이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수호보호막이 발동하면 체력하고 보호막이 30% 회복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체력이 전체 30% 회복되는 거고 회복되면서 이제 무적 시간 동안 또 쉴드가 차요. 그럼 결국은 뭐 쉴드 포함하면 거의 한 40% 가까이 차는 거예요. 아르타네스 유닛들은 걷다가 이제 다들 쉴드가 있으니까 계속 스톰 쓰면은 스톰이 또 이제 업그레이드에 의해서 체력이 차요. 어디였냐? 어디 있는데? 어딨지? 어딨지? 기본 스킬인가? 아닌데? 어딘가 있는데? 없네요. 그러니까 원래 뭐가 있냐면 원래 스톰을 쓰면은 데미지가 그 범위에 75인가 들어가고 중첩이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애들 회복시키는 거는 중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 빠르게 차요. 중첩이 되는 걸로 기억해요. 회복은 스톰 데미지는 제 기억이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있네요. 고위기사의 사이언의 폭풍이 대상 지역에 있는 아군의 유닛의 보호막을 50만큼 회복. 질러선 보호막이 50이거든요 아쿠는 이제 사명을 주시고 이게 점차 차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러다가 이제 고위기사 초기 에너지가 50에서 200으로 되고 집정관도 빵빵해지니까 고위기사 뽑아서 스킬 막 쓴 다음에 합쳐버리고 또 아콘 나오면 또 마나가 풀이에요. 그럼 또 써버리고 이런 식이라 엄청 유용합니다. 이렇게 아르테네스는 뭐 알려드렸습니다. 뿅.